아유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제가 먼저 소개를 해도 괜찮으시겠어요? 예. 주일만 영업부장 권혁수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주식회사 일생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성현주 대리라고 합니다. 저는 워라벨 쇼핑몰에서 신입 PD로 입사하게 된 이현주입니다. PD요? 네. 그러면 제가 말로만 듣던 방송놈들 중에서 그 한 명인가요? 미안합니다. 농담이에요, 농담. 근데 저희 성대리님하고 제가 뭘 해야 되나요, 오늘? 나 일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. 이게 업무가 다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기네요. 왜냐면 이 개발자분들이 네. 언제 출근하시는지, 퇴근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. 오늘은 9시 반에 출근했고, 어제는 11시쯤에 출근하고 있었어요. 정해져 있지 않군요, 출근 시간이. 하루마다 정할 수 있어요.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? 그럼 11시에 출근. 빨리 약속 있어요. 집에 갔다가 정리하고 가야 돼, 그러면 일찍. 그러면 저녁에 끝나면 어떤 여가를 합니까? 저는 무조건 헬스장 뛰어가죠. 4시에 퇴근하고 이러는 날은 그냥 뭐 전시회도 보러 가고 롯데월드 야간으로도 갈 수 있고 그 시간이면. 혹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습니까?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. 저는 9시에서 그 9-6라고 그래가지고 매번 똑같은 지하철, 똑같은 사람들과 마주쳐서 9시에 출근했습니다. 아이고. 나는 그 사람들도 우리 회사 사람들 같아. 근데 저는 이제 그 영업직이다 보니까 만나서 빠르게 회의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. 좀 급하게 회의해야 될 때도 많고. 근데 회의를 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혹시 느끼고 계시진 않는지? 대면 회의를 해본 기억이... 저 면접도 사실 팀즈로 봐가지고. 면접도? 네. 면접도 영상으로? 네네. 전화 걸어가지고. 최근에는 뭐 네. 저도 해보긴 해봤습니다. 저도 불편하더라고요. 직접 보고 네. 이야기하고 네. 만나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도 필요하면 있겠지만 요즘은 막 타이머 택식으로 이렇게 모래시계 딱 해놓고 네. 딱 15분만 하자.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막 앉아가지고 아이디어 안 나온다고 계속 거기 있어봤자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그렇진 않더라고요. 오히려 또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미리 회의를 또 많이 준비해 가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런 게 또 배려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선 후배들하고 친해지는, 우리 동기들하고 친해지는 가장 큰 원동력이 회식이었어요. 오늘 한 잔 괜찮으시겠어요? 싹 전부 다 눈이 싹 맞습니다. 이런 얘기 제가 약 올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법인카드로 먹는 회식 안주 우리 어머니 밥보다 맛있어요. 그럴 때 많이 친해지거든요. 보통 일하는 방식이 조금 안 맞았어. 오해가 있었던 거야 나한테. 근데 뭐 그런 자리에서 좀 와해가 되기도 하고 일 얘기가 가끔 연장이 되긴 하지만 그건 이제 급하니까 그런 거지. 급하니까 빨리 마무리 해야 되니까. 그거를 점심에 하시나요? 저녁에 하시나요? 뭐 저녁에 보통 이제 퇴근길에. 저는 아쉽게도 입사하고 나서 한 번도 저녁에 회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물론 점심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아인슈페나 크림 잔뜩 올려져 있는 거 먹고 행복해하고. 아인슈페? 네, 막 도넛에 크림 잔뜩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먹고. 도넛? 네. 회식을 어떻게 하시나요? 막 랜선 회식? 랜선 회식? 네, 채팅방에 모여서 각자 먹고 싶은 거 시켜놓고 짠짠. 그 신입사원이면은 뭐 휴가 계획서를 써보셨나요? 휴가를 계획서를 내야 돼요? 저는 그래 왔습니다만. 아니, 그런가요? 네. 제가 잘 몰라가지고. 조금 어떤 일 때문에 휴가를 내는지. 네.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풀로 써서 이번에 코타키나발루를 갔다 왔습니다. 코타키나? 네. 저는 뭐 여름 휴가는 어딥니까? 제주도 아니겠습니까? 제주도 좋죠. 네. 근데 동료 선후배들이 조금 연락이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? 제가 부재중일 때 어떤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다 매뉴얼화 해놔서. 휴가를 가는 게 더 부담이겠어요.
아닙니다. 그걸 다 정리해 놔야 되니까. 휴가 가고 싶습니다. 아니 뭐 급하면 연락을 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지 않나.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휴가지에서 철저하게 휴식을 취하고 그래야 돌아와서 더 일을 잘 하지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동료들에게 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? 사실 저희는 팀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모릅니다. 아니 여기 휴대전화 없으신 분 계신가요? 근데 뭔가 그럼으로써 불편함이 없단 얘기잖아요. 퇴근하면 연락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구나. 내가 30년 동안 해오던 생각이에요.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줄 알았지.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. 너무 잘 돌아가는데 네. 괜찮으시겠어요? 우리 송 대리님 또 저와의 대화 어떠셨나요? 사실 집에서 일해도 엄청 바쁘거든요. 근데 가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야, 너 집에서 놀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또 그게 섭섭하게. 네, 섭섭해요. 맞아요. 진짜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이 PD님은 또 어떠셨는지. 저는 정말 그 부모님께로부터 듣던 그 회사 생활을 부자님께 아, 제가 그 정도가 됐나요? 네,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막상 뭐 제 또래 비슷한 친구들 다 지금 회사 생활 얘기 들어보면 내 워라밸 지키면서 자기 삶을 잘 챙기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또 우리 후배님에게 많이 배워갑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파이팅! 너무 파이팅이 넘쳐서 제가 지금 바로 일하러 가고 싶어요. 아침 9시가! 퇴근! 퇴근할까요? 네, 퇴근. 전 지금까지 일하면서 여가 생활이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. 내가 갖다 버린 출퇴근 시간만 해도 수두룩 빽빽입니다. 너무 안 와요. 그래서 재택을 하면서 나의 일만 한다면 여가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내 주변 사람을 더 챙길 수 있고 시간을 내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더 건강하게 일하십시오. 파이팅! 파이팅!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